오늘은 우리 옥상에서 키운 옥수수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알갱이를 따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예요. 물로 한번 헹궜고요. 이거는 불려놓은 쌀 냄비밥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옥수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줍니다. 아, 뚜껑을 닫아야 되네. 정신이 없네. 잠시만요. 네, 뚜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쌀에 1.5배 높이가 되도록 물을 맞추거든요. 그럼 거의 맞더라고요. 옥수수도 마른 게 아니고 따자마자 냉동한 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배 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이제 불을 켭니다. 처음에 중강불로 하다가 끓으면 약불로 바꿔줄 거예요. 잠시만요. 따가워서 끓죠? 그러면 이렇게 불을 줄여줍니다. 조그맣게요. 물이 약간 넘었는데 다시 끓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거 할 때 12분 타이머 맞춰야 돼요. 약불로 12분. 콩나물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7분 남았네요. 자, 12분 타이머를 맞췄던 것이 띠딩 띠딩 올렸습니다. 이제 불 끄고요. 뜸을 들여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또 증기밸브가 내려갈 때까지만 기다려줄게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열려. 안 열려. 다 붙어버렸다. 압력이 꽉 잡혔나봐요. 또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쳐가지고. 자, 일어날 시간이다. 짠. 짜자잔! 빠라바람빰.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옥수수밥 완성! 주걱으로 한번 떠볼게요. 자, 떠봅시다.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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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다 떴고요. 이제 하나 먹어볼게요. 밥한 숟가락. 옥수수 같이 넣어서. 쫀득쫀득하면서도 탁탁 터지는 신기하다. 맛있네요. 안녕. 오늘도 밥 맛있게 먹어요.